내가 원하는 것은 왜 창조가 안 될까? 결과에 집착해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꼭 돼야만 해. 이 직장에 꼭 취직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집착을 안 하죠. 제가 부엌에 물 마시러 가는 예를 되게 많이 들잖아요. 내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목이 마르다. 물 마셔야겠다. 부엌에 걸어간다. 물을 따라 마신다. 긴장하지 않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부엌에 간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부엌에 물 마시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또는 이루어질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진짜로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캐릭터를 내가 영혼 상태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 아시죠? 게임 시작할 때 캐릭터 착착 지나가잖아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키 큰 애, 키 작은 애, 얼굴 귀여워. 그 중에 제가 남자, 여자 중에 여자 캐릭터 선택. 그 다음은 정신력, 체력, 뭐 똑똑함 이런 게 있다면 정신력 되게 약하게 태어났어. 뭐 그 대신 감성지수, EQ는 높게 태어났어. 제가 그걸 클릭한 거예요. 저라는 여자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클릭했어요. 그게 제가 갖고 태어난 뭐 4번 유형인 거,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뭐 이런 걸 제가 선택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판에 기본 세팅 있죠? 게임에 들어갈 때 뭐 궁궐 안에서 시작한다. 뭐 벌판에서 시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절벽을 올라가는 걸 시작한다.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게임판은 불화가 굉장히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였어요. 가난하고 불화가 많고 굉장히 불안정한 집. 싸움이 많고 가장 어리기 때문에 누가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세팅에서 첫 판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도 좀 재밌지 않아요? 삶을 게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 태어나서 이런 첫 판을 만나서 제가 게임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뭐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 게임 이렇게 3D잖아요. 그게 서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앞으로도 안 나가고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서 이제 미션을 만나요. 뭐가 적이 나타난다거나 같이 게임을 이끌어갈 친구가 나타난다거나 친구랑 만나서 미션을 클릭하죠. 저에게 이제 그 미션들이 오기 시작했죠. 결혼이 파트너, 제가 원했던 일이 잘 안 돼, 우울증, 자살 시도, 뭐 도전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해낸 일이 하나도 없음, 자책, 우울증이 반복돼, 별로 살 의지가 없음, 이런 게 제 미션이었죠. 클리어해야 하는 미션들이 하나씩 오는 거죠. 이게 진짜 제가 했던 연습이에요. 힘들 때마다 했던 연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힘든 게 왔는데 도망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겁 많아요. 진짜 겁 많고 두려움도 많고 멘탈도 되게 약해요. 진짜 약해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멘탈을 약하게 세팅한 거예요. 약해서 되게 삶에서 작은 일이라도 못 넘어가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넘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적도 안 나타나고 친구도 안 나타나고 게임이 진행이 안 돼.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야. 아니 게임을 우리가 왜 해요? 미션을 클리어하는 재미로 하죠. 그 미션을 클리어할 때 집중하고 몰입하는 재미로 하죠. 그리고 미션을 깼을 때 성취감을 느끼죠. 몰입한다, 재미있어서 한다, 그리고 깨고 나서는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못 깼다? 에이씨, 망했네. 한 판 더 하자. 또 미션에 도전한다. 그리고 몰입한다? 그러다가 깬다? 성취한다. 기분 좋다. 요거잖아요. 그럼 저도 저한테 오는 뭔가를 미션을 클리어를 해야 집중할 것도 생기는 거고요. 몰입도 하는 거고요. 그걸 깨야 뭔가 성취감도 느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여기 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다. 문제 해결에 몰입한다. 그걸 해결하고 성취감 느낀다. 우와. 근데 이 미션의 특징이 첫 번째 판은 쉽잖아요. 게임할 때. 그거 클리어하면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되게 평화로울 거란 생각? 싸우지 않고 마음의 동요도 없고 잔잔하게 모든 것을 평안하게 대할 수 있을 거란 생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게임판에 있기 때문에 미션이 계속돼요. 그리고 미션은 업그레이드 돼요. 첫 번째 판 깨면 더 어려운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깨면 조금 더 어려운 세 번째 판.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속 1판만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을 클리어하면 두 번째 판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헤비한 미션을 만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너무 얄밉겠다. 아니 저도 촉각했어서 그래요. 제가 성장하면 살만할 줄 알았죠. 맞아요. 살만해요. 근데 살만한 상태로 조금 더 어려운 미션들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레벨 1의 미션을 계속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레벨 1도 안 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레벨 1을 깼는데 또 레벨 1만 하고 있을 것이냐, 레벨 2 안 가고, 아니면 계속 클리어하는 이 몰입과 성취의 재미를 계속 느끼면서 미션 2, 3, 4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쉬운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두려운 거, 가장 도망치고 싶은 주제일 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나 파산할 것 같다,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다, 그런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느끼는, 큰일 났다 싶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때 요걸 생각하는 거죠. 이번 판의 미션은 이거구나. 이렇게 저는 겁이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냥 사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어제 오늘 쉬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영원히 쉬고 싶구나. 뭘 안 하고 싶구나. 나 돼.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끼니 때 되면 밥 먹고, 드라마보다 너무 뻑적지근하면 잠깐 스트레칭 하면서 드라마를 계속 보고, 스트레칭을 다 하면 다시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다. 저는 진짜 밥 먹기 싫을 만큼 무기력해요. 자주 그래요. 오늘도 되게 먹기 싫었어요. 간신히 밥을 먹었어요. 이것도 제가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무기력을 클리어하는 미션이 저한테 있어요. 밥이 되게 먹기 싫은데 밥을 먹고 삶을 살아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돼.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게 저한테 미션이에요.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씻고 밥을 먹는 게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냐. 이 미션을 클리어하고 화장실까지 기어가서 씻고 밥을 먹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뿌듯함을 느낄 것이냐. 저 정말 이렇게 훈련해요. 그렇게 했던 일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저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깼던 첫 번째 미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불안이라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불안을 넘어간 다음 단계 미션을 만날 것이냐. 저에게 불안과 우울이라는 첫 번째 미션은 클리어하지 못하고 죽을 뻔한 미션이었어요.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고, 제가 클리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미션을 클리어하는 순간, 원래 처음 제일 어렵잖아요.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죠. 뭐 얘가 이래? 다 첫 번째가 제일 어렵잖아요. 첫 번째 우울증이 제일 어려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우울증은 된대만 했어요. 방법을 아니까. 그리고 첫 번째 라방이 제일 힘들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30만이 넘어도 지금 떨리지만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한 말이 있어요. 뭔가 되게 답답해. 되게 일이 안 풀려. 너무 무서워. 도망치고 싶어. 전 너무 많아요. 이런 순간이. 항상 도망치고 싶고 저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럴 때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흥미로운데? 이 말이에요. 아씨, 이번 달에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걸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게임판에 이번 판 미션이 이거 이게 동시에 나왔어. 갑자기. 막 다섯 가지 미션이 나왔어. 이걸 한 달 안에 클리어해야 돼.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게임판으로 보면 흥미로운데? 내가 이 판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다가 망할 것이냐? 이러면 훨씬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게임판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럼 나 여기 서서 뭐 할 건데? 레벨 1 깼어. 레벨 2 깼어. 그 다음 뭐 할 건데? 여기 서서 뭐 할 건데? 이 미션 또 깨야죠. 깨는 거 말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게임판에서. 그쵸. 힘들면 좀 앉아서 쉬는 거고, 가끔 그 생각도 해요. 미션이 왔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의 캐릭터를 상상해요. 그럼 캐릭터 밑에 배터리 나오잖아요. 100%. 근데 배터리가 5% 남은 거야. 그래서, 이번 미션을 클리어하려면 나는 배터리를 먼저 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쉬어버려요. 막 바쁜데, 일단 쉬어. 왜냐면 난 이 배터리가 차야지 또 가서 게임을 하니까. 배터리 체크를 막 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배터리를. 그래서 쉴 때도 되게 잘 쉴 수 있게 됐어요. 게임을 생각하니까.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고 50%까지 충전을 한 다음에 이 미션을 시작해야지. 이런 습관도 생겼어요. 저는 이 연습을 하면서 삶을 게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긴장을 잘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심각함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됐죠. 근데 가볍게 사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려움에서 흥미로운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판은, 이번 미션은, 나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척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려운 게 나타나면 다시 심각해져요. 근데 정말로 심각하지 않게 보고 가벼워지는 사람은 가벼워져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존재 전체가 가벼워지고 항상 반짝인대요.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 존재가 밝아진대요. 저기 써있어요. 제 유전자기 30번이. 그럴 때 욕망의 본질을 알게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때 욕망을 성취하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시죠?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가짜예요. 저는 제가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을 때 우울증이 낫고 나도 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건 안 바랬어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다면, 그냥 남들처럼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이제 꿈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우울증에서 나왔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뭔가를 더 원하게 됐죠. 게임판에서 게임 이기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끝이에요. 아싸, 이겼다. 이번에 한 번에 깼어. 막 신난다. 이러고 나서 할 일이 뭐죠? 라면 먹고 다음 판 깨야죠. 그게 전부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봤자 뭐가 없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뭐 없어요. 허무해요.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영화 소울. 소울에서 주인공이 엄청 끝내주는 영화 공연했어요. 너무너무 말했던 걸. 이게 끝이냐고. 이게 끝이라고. 다시 집에 가는 거고, 밥 먹고, 잠자는 거고, 또 우리 내일 만나서 여기서 연주할 거라고. 김미경 강사님 강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나의 현실은 10년 전 나의 로망이었다. 맞아요. 저는 차 갖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지금 다 가졌어요. 그래서 뭐요? 저는 또 다음 걸 원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내 로망들은 현실이 됐고 난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욕망은 아무리 성취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욕망을 안 바랄 수는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죽은 삶이니까요. 그래서 삶을 게임으로 보면요. 그냥 게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재미없으니까 미션을 뭘 클리어해야 되는 건데 그 미션을 이기든 이기지 않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션을 이겼어요?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다음 미션 또 하는 거예요. 미션에 졌어요? 그럼 할 일이 뭐예요? 그 판 다시 깨는 거예요. 뭐 없어. 그래서 욕망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꼭 얻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삶으로 옮기면,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 주제를 해결한다면 되게 행복해지고 살만해질 것이냐? 아니요. 또 다음 게 있겠죠. 다음 미션이 오겠죠. 그럼 내가 이 판에 못 깨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여기 있겠죠. 재미없겠죠. 이 게임이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 되겠죠. 요 한 판도 못 넘어가는 초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원래 게임은 할수록 재밌는 거 아시죠? 초급할 때보다 중간 정도 올라가고 난이도가 올라가서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판 못 깨고 계속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욕망은 방향등이다예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갈 방향을 모르거든요. 욕망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이 게임을 이끌어 나가지 하는 방향등이다. 욕망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없으면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 방향 지시등이다예요. 좌깜빡이, 우깜빡이. 내가 어느 쪽 욕망을 이루러 갈까?